오토바이 보자마자 벌러덩입니다. 자, 느낌 오시죠? 자,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슝슝!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끼어들더니 에구머니라 오토바이에 그냥 발길질을 합니다. 이런 개나리 십장생을 만나 막 육두문자까지 왈왈 막 쏟아내는데요. 자, 그러더니 냅다 바닥에 그냥 벌러덩 눕습니다. 자, 아니 너 경찰 불러야 되겠다.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기립. 아, 예, 기립을 합니다. 야, 그러더니 아 그냥 가세요 하면서 막 길을 내어주죠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딱 봐도 자해공갈단의 냄새가 스멜. 그럼에도 좀 엉성하고 어설픕니다. 지난 4월 27일 밤에 서울 도봉구 골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멀리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술 취한 남성이 요구를 하면서 와서 부딪히는 모습인데 오토바이 바람막이를 부분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하는 말이 좀 과간입니다. 예. 돈을 요구하면서 블랙박스 어디 있어?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찍혔어! 라고 행성수설을 했다 그러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욕설을 했는데 옆에 지인이 있어서 결국 붙잡고 경찰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. 아유, 쌤통입니다.